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떡볶이 튀김 순대를 사왔습니다. 아, 덥다. 어디다 담아 먹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만능 접시를 가져와야 되겠고. 이걸로 먹어야 되겠다. 아니, 그게 없잖아. 뭐가 없습니까? 아, 없었습니다. 아, 이거 될라나 모르겠네. 어떡해. 아씨, 뜨거운데? 되나? 다 들어가나?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약간 맵구나.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아, 키네시스 좋죠. 네. 아, 여기서 뭐가 없습니까? 아, 그렇죠. 좋습니다. 아, 일단 이거부터 먹고 싶거든요. 아, 갔는데 이게 있더라고. 이거 사 먹고 싶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 먹어보셨습니까? 아, 요새 있더라고. 아, 약간 닭꼬치 소스 맛이네. 있더라고. 소스 달달하다. 오늘 제가 시장 갔는데 왜이 메뉴가 되었는가 딱 갔는데 그냥 바로 앞에 눈에 있더라고.
아, 이건 나 중요하죠. 턱이 엄청 크네. 그게 생각나도록 초등학교 때 컵순대라고 있었는데 떡볶이 소스에 되게 맛있었던 게 먹었던 거 기억이 나. 500원 주고 컵순대 먹었었는데 저 튀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있는 거 김말이 두개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요 정도면 얼마 정도 합니까? 떡볶이요. 순대, 튀김, 피카츄. 얼마입니까? 가격 봤는데, 내 생각인데, 3311인 것 같은데? 8,000원. 아니, 제가, 그 뭐지? 음료수 사오려고 그랬는데, 문 편의점 딱 문을 열려고 그랬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 이거 왜 이렇게 티가 안 나냐? 그래, 콘솔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먹을 수 있을까? 네, 긴 말이. 살 때, 뭐라고 했는데, 해줄까? 그, 뭔지 몰라서, 네, 했거든요. 알고 보니, 잘라줄까? 말까?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줄까? 잘라줄까? 그 얘기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라서 온것 같아요.
아, 예, 어디 안 아픕니다며. 아무 유형 안 샀습니다. 손대 중에 개인적으로는 갓. 저는 내장도 먹어요. 딱히 가리는 거 없어요. 어, 맞습니다. 이거 의자 맞습니다. 간이 의자라고 지금. 어, 순대 너무 많은데? 순대 조금만 달라 그럴 걸 그랬다. 아, 이거요. 네이버에 간이 의자라고 치면 나올걸요. 오뎅 국물 좀 해달라 그럴 걸 그랬나.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은근히 양이 많군요. 어, 살 많이 찐것 같아. 저도 좀찐것 같아. 얼굴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 맞습니다. 김밥 있었는데 살까 말까 내가 고민했었거든요. 아, 근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잠을 살수 없었어. 많다. 딱 이거에 반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꼬마 김밥 살라 그랬거든. 근데 다섯 개 2,000원인가 하는 것 같던데. 하고 누워지니까 벌써 새벽 같다 느낌. 오늘 되게 날씨가 되게 어두침침하더라고.
저희 집 앞에가 바로 시장이지요. 근데 순대 흰 색깔 뭡니까? 흰색 사각형 같은 거. 똑같은데. 왜 똑같냐? 탄산 먹고 싶다. 뭔가 톡톡 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마음 같아서는 모든 방송을 켜고 싶었지만 안 켜지더라고. 세 개까지 유튜브도 해상도 올릴 수 있는데 오늘 다시 해봤거든요. 더안 올라가더라고. 끊기더라고요. 은근히 많아. 은근히 엄청 많네. 다못 먹을 것 같은데. 아, 순대만 좀 없었어.
아주 그저 나쁘지 않아요. 네. 하나 아못 먹을 것 같은데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이 순대가 너무 많다. 순대 말고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순대가 문제네. 떡볶이도 은근히 배가 되게 많이 차네요. 장난이 아니네. 어이 더워라. 어이 물 좀 빼놓지. 좋습니다. 작업거리 심한 거거든요. 작업소 장난 아니네. 땀이 날듯 말듯한 딱 그 중간 단계예요. 일단은 떡볶이에 떡은 다 처리를 한 것 같고,
네네, 반바지 입은 겁니다. 새벽 같아, 느낌이. 느낌상, 체감상은 새벽 한 3시? 4시, 5시 된 느낌. 배불러.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탄산 음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은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저는 매수 안 팝니다. 네네. 아, 편의점 가서 탄산 좀 사오지. 지금쯤 열려 있겠지?
있었어요. 아, 편의점도 바로 집 앞에 있지. 아, 스펙에 따라 다 다른데 보통 4에 79가 더 좋지. 4에 79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스펙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단은 튀김은 다 먹어야 돼. 아, 튀김하고 나랑 잘 안 맞나 봐. 나 왜 이렇게 느끼한 게 싫냐? 아, 네네. 직접 가서 사왔습니다. 아니, 튀김의 느끼함과 치킨의 느끼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십니까? 어, 저 매운 거 못 먹습니다.
네, 사온 겁니다. 지금 체감이 방송 3시간 10분 했죠. 한 10시간대 들어간 것 같은데. 와, 오늘 왜 이렇게 새벽 같냐, 지금.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되게 깜깜해가지고, 새벽. 왜 이렇게 피폐해졌습니까? 맞습니다. 내리던 세팅은 이게 웃기곡부터 받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 11,300원이요. 네, 11,300원이네. 떡볶이 순대튀김이 8,000원이고요. 콜라가 3,300원입니다. 아, 네, 딱히 뭐 직업을 가리진 않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조건에 따라서 다르니까.
누구요? 허선우님 별풍선 113개 감사합니다. 11,300원. 아, 11,300원입니까? 수술을 포함해서 1.1점 뭐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사람이 욕심 가면 안 되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허선우님 고맙습니다. 비쇼 폴심용으로 쓸 거면은 200을 찍을 필요가 없죠. 189만 찍으면 되니까. 콜라 포함해서 11,300원인데. 아, 개인적인 것은 비밀로 하고 있고 있습니다. 어, 뭐가 더 좋냐는 것은 관점에 따라 데미지에 따라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누구요? 허선우님 별풍선 17개 감사합니다. 선우 17짤. 아, 17개 고맙습니다. 아,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것 같군요. 네. 저는 1991년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아. 의자 벌써 터져졌습니다. 누구요? 허선우님 별풍선 29개 감사합니다. 응나이로. 아,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선우님 고맙습니다. 벌써 터져졌어. 누구요? 허선우님 별풍선 28개 감사합니다. 수정. 아, 저 28이었습니까? 그렇군요. 아니요, 그렇게 뭐 불편한 거 없어요. 오히려 없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아쉬운 거는 팔 거치대가 없으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팔 거치대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없는 게 제일 아쉽더라고. 뜬금없이 드는 생각인데. 어? 팔 거치대를 내가 만들까? 저기다 나무 같은 거 해가지고 연결하면은 딱 바로 팔 거치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살쪘죠. 어, 그러면 딱 이 정도 높이가 좋을 것 같은데. 키도 제가 어떻게 하냐. 팔 거치대가 없으니까는 요걸 이용해서
다리 올려놓죠. 그럼 딱 이렇게 거치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지. 빨리 거치대 생각났지. 이런 게 낫긴 하지. 아, 순대는 못 먹었다. 남겨도. 이렇게 물이 있는 거거든요. 아, 함부로는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개인적인 것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생각나는 건데, 콜라하고 펩시하고 약간 경쟁 상대잖아. 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펩시 음식점에서 다 펩시를 준단 말이지. 콜라도 팔기 위해서 가격을 똑같이 하든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